일단 이제 유리함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리함수 y는 그렇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꼴이 있으면 정분설의 반경식 x는 그렇지 이놈이 0이 된 x값 마이너스 a분의 b가 정분설의 반경식 x값이죠. y는 우리 친구들 이 분모합분자 차서 갔을 때 이 계수비 a분의 c가 그렇지 정근선의 방정식이 되지. x와 y가. 그래서 정규로 나타내면, 그렇지. 정규로 나타내면, x바. 그렇지. x는 마이너스 ab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은 y바. 그렇지. y는 a분의 c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래, 안 돼. 됐나? 자, 한번 비교해볼까, 우리 친구들? 이놈은 a 빼기 x니까, 우리 이쁘게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고치자. 오케이. 그 다음 이놈은 bx, 플러스 4가 된 이 친구들 이놈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니까 1분의 a가 되지 된 이 친구들 1분의 a 그 다음에 정근선의 y는 그렇지 계수비 마이너스 b가 되겠어 됐나? 그런데 이놈이 1이 아닌 실수니까 그렇지 이놈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 마이너스 4가 되지 않으면 이놈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러 a는 1이고 그렇지? b는 얼마가 되는 친구들? b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하니까 4가 되겠네. 두세 곱이야 우리 친구들. 그래서 a, b는 4가 되겠습니다. 됐나 우리 친구들? 예.